자, 258페이지부터 권리의 객체 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있냐면 물건이 나오죠. 1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맞죠? 우리가 물건이 동산과 부동산을 나뉘는데, 부동산은 토지 및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면 싹 뭐가 되죠? 동산이 되죠. 2번,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맞죠?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하죠. 2번, 법정 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X입니다. 답이 또 5번이야. 3번이 답이죠, 그죠? 답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죠? 3번이 답입니다. 법정 과실이 아니라 뭐죠? 천연 과실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다 그러면, 사과를 딸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실 수취권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소유자거든요. 그러면, 언제 소유권이 있어야 되느냐? 천연과실은 사과 나면 사과를 딸 때. 그래서 2번, 3번은 법정과실이 아니라 뭐죠? 천연과실로 바뀌어야 되고요. 법정과실은 소유자인 기간 동안 수취할 권리가 있는 기간 동안 수취하기 때문에 3번이 X죠. 4번, 건물의 개수는 거래 관념에 따른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동의 건물은 원래 뭐죠? 한 개인데 각각의 따로따로 소유권이 인정되면 뭐죠? 구분 소유권이 되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원래는 한 동의 건물은 한 개의 소유권의 객체지만 아파트 같은 것들은 여러 개의 건물이잖아요. 그럼 전유 부분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의 개수는 거래 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이게 뭐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이게 뭐죠? 구분 소유 의사입니다.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임목 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땅을 사면 무엇도 함께 오는 거죠? 수목도 함께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때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평가되지만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답은 3번이죠. 2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채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수 없다. X,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 됩니다. 2번, 유채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된다. X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태양, 달 이런 것들은 명백히 뭐예요? 유채물이지만 관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물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소유권에 개체될 수는 없는 거죠. 3번, 피상속인은 유체, 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5,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답이 여기 다 틀린 상태인데. 5번이 아니라 뭐죠? 3번이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체 유골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냐면 제사 주재자 우리 말하는 장손에게 넘어가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타인의 토지에서 권한 없이 경작한 수확기에 벌이는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 소유자에 귀속한다. X입니다. 농작물은 뭐 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5번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구별된다. X입니다. 당사자 의사에 따라 구별되는 것은 대체물, 부대체물이 아니라 특정물, 불특정물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답이네요. 3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예를 들어서 차임, 지료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게 또 은근히 잘 나오던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은요,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전부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에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저당권의 경우에는 일부에 설정할 수가 없고요. 전부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면 한 필지 토지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건물이면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은 일부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할 수 없지만 전세권은 뭐예요? 일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일부에 대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X죠.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로 바뀌어야 되겠죠. 4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명명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X입니다.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관대지죠. 2번 주무리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외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X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 이런 거죠.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타이어가 있어요. 물론 자동차는 주된 물건 뭐겠어요? 주물이고 자동차 타이어는 뭐가 되죠? 종된 물건, 종물이 되고요.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뭐죠? 쫓아가기 때문에 자동차를 팔면 무엇도요?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자동차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요 저당권 여기 어디에 미칩니까? 종물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은 자동차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타이어까지 함께 취득하게 되는데 타이어를 바깥 낀 시점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겠죠. 그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타이어를 바꿔 꼈더라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칩니까? 타이어에도 미쳐야 되므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주무리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종물에 미치나 그 이외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이어를 바깥 낀 시점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으므로 X가 되고 옳은 것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제사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5죠. 다시 말하면 장손만이 유골의 소유권을 갖고요. 장손만이 분묘 기지권을 갖습니다.
1번 농작물을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5죠. 농작물은 토지에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으로 본다. X죠. 부동산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수목은 뭐죠? 부동산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지상권은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일부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5번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에요. 넘기셔가지고 5번이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죠.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요, 요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미치고 땅 밑으로도 미칩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써요.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요.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흙이든 그것이 돌이든 그것이 지하수든 그것이 온천수든 다 누구 거가 돼요? 땅 소유자 거가 됩니다. 따라서 온천권이라는 물권은 뭐할수 없냐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인 거죠. 제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으면 그 건물에는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잖아요. 안방권, 화장실권 이런 권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방, 화장실, 건너방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분자인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토지의 구성분자인 거고요. 토지 소유권의 뭐죠? 내용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 이런 권리 없고요.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온천권이라는 건뭐할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수는 토지의 뭐죠? 구성분자죠. 조심할 것은 미채굴 광물말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다. 이거는 국가 소유고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물을 지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요. 온천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온천에 가는 권리도 물권이 될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이 뭐죠? 법정 과실이고요. 3번 물건이 뭐냐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건이고요. 4번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럼 독립성을 갖지 못했다는 말은 뭐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당권 1권 부합물에도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갖지 못한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 효력이 미친다. 맞죠? 기억나시나요? 이런 겁니다.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이 2층으로 증축이 돼 있어요. 증축이 되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고요. 다만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1층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2층에도 그 효력이 미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증축됐다면 이
저당권 이력은 어디에도 미치요? 2층에도 미침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1층에 대해서만 경락인이 소유권을 갖고요. 2층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다른 건 고려하지는 않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요. 경매 과정에서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 가치, 목적물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 고려되지 않고요. 부합이 되면 당연히 저당권 이력이 미치고요. 부합이 안 되면 저당권 이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그 말은 뭐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6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건의 소유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 약정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이런 얘기죠. 자동차를 팔면 무엇도 쫓아가요? 타이어도 쫓아갑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타이어만 따로 뭐 할 수 있어요? 파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2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이 있을 텐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거나 임차권이라면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어떻게요? 미친다는 거죠. 왜요? 안 미치면 누가 미쳐요? 경락받은 사람이 미치겠죠. 다시 말하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지상권, 임차권 상의 효력이 미침으로 이 건물 저당권자가 경매라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고요.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해야 건물을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볼까요? 2번 건물의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종물은 주물에 처분되는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주된 권리가 처분되면 종된 권리도 쫓아갑니다. 4번 주유소 토지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당된 것은 부합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물과 부합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종물은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해봤자 존재 가치가 없는 게 뭐죠? 종물. 부합물은 뭐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분리할 수 없거나 과대한 비용이 드는 게 뭐죠? 부합물이거든요. 그러면 주유소 땅 속에 있는 유류저당된 것은 이것은 종물 정도가 아니라 뭐로 이해됩니까? 부합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 종물이다. X. 오히려 종물이 아니라 뭐죠? 부합물인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에 종물에도 미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타이어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요. 타이어를 바꾼 시점이 저당권 설정 후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맞는 질문이고 답은 먼저 4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물 소유자의 사용은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물 자체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에 뭐가 되죠? 종물이 되겠죠. 2번
종물을 주문의 처분에 따라 들어간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X죠.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타이어를 분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주물과 종물의 권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이 될 수가 있고요. 4번.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치하는 산출물은 천연가실이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채권법에서 보겠지만,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하므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인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전의 과실은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X예요. 등기가 아니라 뭘요? 인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우리 판례가 일종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을 하면 그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매수인 비로소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5번.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인도받지도 않았고, 대금 지급도 완납하지 않았으니까, 과실은 누가 갔습니까? 매도인이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맞는 질문이고, 참잘 나온 형태의 질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맞죠? 집을 판다 그래서 책상과 의자가 함께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2번.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X죠. 종물이죠. 다시 말하면 이 수족관이 가치가 있으려면 무엇과 같이 있어야 돼요? 횟집하고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대표적인 종물이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합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독립되지 않아요. 부합됐다면 그것은 부합물이지 먹인 것이 아니에요. 종물인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4번.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맞죠? 남의 땅에 있는 정화지까지 종물일 수는 없습니다. 5번.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될 수 있다. 맞죠? 답은 뭐죠? 2번이죠. 9번 문제입니다.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X.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뭐할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죠. 1번.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령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이 상령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이용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용에 제공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 아니다. 맞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령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에 부합하게 한 때는 말 그대로 뭐죠? 부합물이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종물인 것은 아니므로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X죠. 4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서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X고요. 5번.
본체 소유자가 본체의 바로 옆에 축조의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서는 창고도 본래의 종물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가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넘기시면 10번 문제죠. 이제부터 이제 반복이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답만 볼게요. 1번. 건물의 구성 부분은. 건물의 구성 부분이라는 말은 뭐 됐다는 얘기예요? 부합됐다는 얘기죠. 저 구성 부분이라는 말은 뭐예요? 부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합물이지 뭐일 수는 없어요? 종물일 수는 없으니까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작년도 문제네요.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도 있다. 타협할 수 있죠. 2번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맞죠? 만약에 구성부분이라면 이것은 종물이 아니라 뭐가 되죠? 부합물이 되는 거죠. 3번은 반복적이고 4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액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X입니다. 지금 여기서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 전화설비라 되어 있죠. 밑에 그 법점이 나와 있지만 자기 소유 다른 물건이어야 뭐죠? 종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있냐면 종물이 아니고요. 따라서 전화설비에 미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맞죠? 이 얘기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에 대한 어휘에 대해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침으로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 매수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5번은 먼저 맞는 질문이 되겠죠. 12번입니다.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다. X.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은 뭐죠? 천연과실이죠. X가 아니라 뭐죠? 5조. 죄송합니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이 뭐죠? 법정과실이 맞네요. 2번. 국립공원 입장료. 만약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불로소득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과실이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국립공원 입장료는 뭐죠? 일종의 노력의 대가로 이해하죠. 국가는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입장료는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가 됩니다. 2번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5. 맞는 질문이고요. 1번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 따라 옳은 것은 기역 디귿리을에서 4번이 답이죠. 13번입니다.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죠? 동산이 되니까 기억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입니다. 4번 지중에 있는 지하수 요거죠? 요거는 뭐죠? 토지입니다. 그죠? 땅 속에 있는 지하수도 뭐의 일부라고요? 토지의 일부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부동산이죠. 5번 강제 통용력을 상실한 주와 통용력이 있든 없든 주화는 뭐죠? 동산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1번 토지 정착된 다리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죠? 부동산이니까요. 따라서 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디귿에서
2번이 답인 거죠. 그죠?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니은범 같은 경우도 지중해 땅 속에 있는 지하수 그러면 그냥 토지의 구성부분 토지계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먹는 샘물이 떠오르신 거죠. 그죠? 먹는 샘물, 퍼낸 건 뭐가 되겠어요? 동산이겠지만 땅 속에 있는 지하수는 토지예요.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죠. 뭐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왜요? 토지에 뭐가 됐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지만요. 그죠? 답은 뭐죠? 2번이죠. 14번.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상속이죠. 나머지 것들은 뭐죠? 원시취득입니다. 답은 2번이죠. 아, 이게 왜 여기 나왔지?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 하죠, 그죠?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